얘네 얘 에디슬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린 오린이야. 근데 여자들은 아직도 그냥 셀린이면은 이거를 갖고 싶어 하잖아. 그 로고를. 아니? 이 누나가 너무 하이패션이라고 그래. 아니 아니야. 보링이야. 보링이야. 보링이야 솔직히. 응 보링이야. 보링이래. 이 신발은 보테가 베네타의 퍼들 부츠입니다. 이게 3-4년 전에 나왔을 때 저 충격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걸 누가 신고 다니냐고. 마찬가지로 발렌시아가에서 트리플 S가 처음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신발이었죠. 신발 크고 너무 못생겨서.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그런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죠. 구찌도 라이터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라도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현재도 멜러번트하게 남아있는지 2022년 SS 브랜드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브랜드월은 스폰서가 있습니다. 무신사 부티크에서 이번 컨텐츠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브랜드들을 이제 가서 바로 연결되는 페이지로 가시면 오늘 뭐 10% 코드도 있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사 부티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쇼핑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놀랐던 점은 발렌시아가를 몇 개나 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 7월에 이 브랜드로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스피드러너 너무 지겹고 오버사이즈 너무 지겹고 르메르 짱이야 막 그랬어. 진짜 그때는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개같이 부활했죠 발렌시아가. 솔직히 로고 들어간 모자랑 후드티는 좀 사기 아직도 진짜 솔직히 그래. 근데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하이엔드스럽게 고급스럽게 뽑아낼 수 있는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밖에 없구나. 게다가 남자 인플루언서 중에 전 세계 1위는 솔직히 카니예 웨스트잖아. Everyone in this room is inspired by you. Who are you inspired by? Well, Kanye West, obviously. 근데 카니가 발렌시아가를 주장창 입고 나오고 또 뎀나랑 둘이 되게 친하대요. 뭐 발렌시아가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아재들이 그렇게 둘이 친해졌다는 거는 패션을 바라보는 방향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재들은 서로 잘 안 친해집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발렌시아가는 사실 로고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혁신적이고 재미가 있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록스 발렌시아가 갖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쇼도 이번에 너무 멋있게 잘했어. 뎀나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원래 그루지아에서 난민이었다면서 그거를 되게 잘 녹여가지고 시의성, 화제성 모든 걸 다 챙겨왔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네 개로 나눠놨죠. 먼저 언터처블 있고 요즘에 제일 핫한 하입, 그다음에 그냥 괜찮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루해진 보링, 이렇게 네 단으로 나눠놨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이제 보링에 놨었거든요. 근데 하입까지는 아니고 하입이랑 오케이 한 사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뎀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르샤 라인입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인터넷으로 물건 안 파는 애들. 에르메스! 뭐 에르메스는 사실 언터처블 고정이지. 샤넬은 언터처블 고정이긴 한데 옛날만큼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만큼 하차감이 없어. 오히려 뭐 기사의 찐부자들은 샤넬백을 이제 기피한다고 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옷은 진짜 이쁘거든요. 컬렉션 나올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여심을 흔들어놓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언터처블 가긴 가야 돼요. 루이비통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여자들은 지금 루이비통을 잘 안 삽니다. 사도 그냥 옛날에 나왔던 기본 모노그램 그런 거 사지 버질 아블로의 루이비통을 사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자 옷이나 신발이 볼 게 은근히 있어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예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루이비통 바시티. 이거 바시티는 진짜 바시티 자켓 중에 끝판왕이죠. 가격이나 간지나 이렇게 버질 아블로 이후에 아이코닉한 물건들이 쫙쫙쫙 나오고 있어서 언터처블 갑시다. 아, 한번 주자. 네. 한번 주자. 이거는 안드레 킴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추에 비행기 단 사람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올 할 말 많지. 킴 존스가 디올 맞고 에어조던 성공시키고 새들백에 토트백에 여자들이 쫙 들고 댕기기 시작하면서 첫 시즌 괜찮고 두 번째 시즌까지 그냥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뭐가 없어요. 지금 쇼를 봐도 디올 특유의 기족적인 느낌이 살아있게. 아, 난 좀 모르겠어 솔직히. 그리고 전혀 회자도 안 돼. 쇼를 했는데 디올 쇼가 뭐 이렇게 전혀 그냥 아우 조용합니다. 디올은 좀 보링이야. 그냥 왕건이부터 하고 있으니까 다음 셀린. 에디 슬리먼이 셀린 맞고 나서 하이비 한번 확 있었죠. 그때 진짜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에디 슬리먼이 펑크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걔 락시크 무드가 그 락이 이제 펑크라 그건데 거기다가 이제 스케이트보더들의 좀 약간 스트릿한 감성을 섞어가지고 와 이거 자기 스타일을 업데이트를 했구나. 근데 셀린 들어와가지고 갖다 붙이니까 너무 이쁘네 해가지고 하이비였어 저번 시즌만 해도 저기다 하이비에 넣어놨어. 근데 좀 메신 너무 똑같아. 거기다가 로고를 너무 남발해. 로고 붙이면 팔리거든요 셀린 같은 거는. 그래서 그냥 지겹다고 솔직히. 최근에 본 쇼 중에서 가장 좋았던 브랜드는 미유미유. 알겠습니다 형님. 미유미유 이번에 하이패죠. 완전 하이패 1등 아니야 얘가? 옷 입는 옷 만드셨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우리서? 해봐. 아 1위야? 그게 1위야? 근데 요즘에 여기 핫하잖아. 아 여기 갖고 이거 갖고 싶어. 있어요? 없어요. 못 사 요즘에. 못 사요. 못 사. 없다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패션이 돌고 돈다는 게 엄청 느껴지는 게 이게 90년대 굉장히 유행했었던 로우라이드라고 해가지고 골반 아래로 바지 입는 그런 스타일인데 색 조합도 전혀 nothing new. 그냥 예전에 다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조합인데 와 너무 예쁜 거야. 진짜 이거 너무 예쁘고 또 거기다가 남자 컬렉션까지 했거든요. 미우미우가 원래 여자 거만 나오다가 예쁘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무나 입을 순 없다. 그게 단 하나의 단점. 어쨌든 미우미우 브랜드 자체가 핫하니까 로고 들어간 거는 괜찮고. 무신사 부티크에 가면 여러분 이 제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네는 어때? 잘 모르는구나. 그 셀린을 지금의 셀린으로 만든 여자. 아~ 3월 달에 나와. 모든 사람이 다 이거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살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뭐 가격을 고려할 수도 있고 디자인을 고려할 수도 있고 퀄리티를 고려할 수도 있고 네임밸류를 볼 수도 있고 희소성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크미스는 이 모든 점을 균형 있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이게 제가 컨텐츠에서 얘기한 지는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백화점에 매장이 없어가지고 10cc밖에 없어. 그래서 희소성까지 있어요. 제가 이 자크미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랜드 밸류나 아니면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아직 조금 싼 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 유럽 브랜드 특유의 그런 허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렌치 시크 같은 게 없어. 그게 나는 너무 좋아. 담백해서. 쇼는 할 때마다 평가가 굉장히 좋고 제니가 이번에 갔었죠. 그리고 제니가 이거 입은 사진도 있더만. 그리고 겐조, 베이프를 만들었고 펄에랑 휴먼메이드 같이 하고 있는 니고가 겐조의 CD로 전격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쇼를 되게 잘했어요. 셀럽들도 그 니고가 인맥이 좋다 보니까 셀럽들도 진짜 많이 가서 앉아있었고 무릎 담요도 되게 예뻤고 그 다음에 그 겐조 특유의 꽃무늬 플라워 패턴들이 딱 나오는데 아 나 진짜 가슴이 조금 아련하더라고. 예전에 플라워 바이 겐조 해가지고 그게 상징적인 향수병이 하나가 있었거든. 와 저걸 저렇게 풀어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니고는 니고구나. 여기 가야지 겐조도. 그 다음에 프라다, 라프 시몬스의 프라다. 지난번에 하이에 제가 넣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프라다가 내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위에 툭 던져 입었을 때 진짜 세련되게 어우 되게 멋있네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신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소개하라고 보내줬는데 이 백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프라다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인데 이게 원래 단종이 됐었습니다. 내가 이걸 찾으려고 엄청 이번에 여성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 무신사 부티크에서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 얘네가 그러니까 잘 읽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프라다는 여기 사이 보테가 바네타는 사실 되게 큰 일이 있었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데니엘 리에서 마티우 블라지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 리가 완전 개잘했거든 그냥. 아니 그리고 그 전에도 못한 거 없어요. 아니 나 그 전에도 그린 컬러 하면 보테가 생각나잖아. 색감 색감 그거 하나만 해도 상 줘야 돼. 그래 근데 얘는 사람들 평가는 다행히 전보다 나은 데가 되게 많았었어. 저는 그냥 전에랑 비슷한 거 같아요 솔직히. 뭐 여기 있는 브랜드나 저기 있는 브랜드 중에서 색감이랑 패턴은 보테가가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하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구매해도 괜찮은 오케이 수준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에 질샌더. 질샌더는 보테가의 색감은 좋지만 옷이 보테가가 너무 아방가르드라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이제 되게 좋은 대안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 있잖아요. 색깔 되게 묘하죠? 그렇잖아. 이런 색깔 바지가 어디 있어요? 이 질샌더입니다. 이거 통 보세요. 색깔 말고 통 보시면은 그냥 트렌드죠? 특히나 이 질샌더는 해외의 반응이 더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세계가 수입을 하는데 남자 건 수입 안 하고 여자 건은 재미가 없는 것밖에 안 들여와. 근데 저는 살 때마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비지. 스파 브랜드들 아르켓, 코스, H&M, 자라 다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켓 좋아합니다. 코스보다. 코스는 좀 너무 킹즈 오브 컨비니언스 같아. 킹즈 오브 컨비니언스 아세요? 킹즈 오브 컨비니언스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외국 가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더 신기하다. 아 진짜 개신기. 내가 더 신기하다. 한국에 받아서 5달에 전개를 하고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질샌더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하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와. 뭐? 나 좀 도와줘.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브랜드 월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OK랑 하이브에 들어가 있는 이 브랜드들은 제가 쇼핑할 때 한번 꼭 체크해 볼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쪽은 아무래도 좀 덜 보겠죠. 일단 나이키가 OK랑 보링 사이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이제 나이키의 시대보다는 아디다스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갭도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갭은 카니에랑 발렌시아가랑 같이 만지기로 했으니까 기대돼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된 거는 다 패션 인사이더들한테 핫한 패션 브랜드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는 꾸레주. 미니스커트라는 장르를 처음 만든 아주 옛날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서 입소문 타고 있습니다. 썬플라워. 아크네의 핵심 멤버들이 빠져나와서 새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워 레가시 같은데 훨씬 예뻐요. 스톤 아일랜드가 가고 아크테릭스가 왔다. 아크테릭스 벨리언스는 패션 라인인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임 레온도르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티셔츠에 설명했었던 브랜드인데 스트릿을 프레피스럽게 풀어가지고 빈티지를 섞은 현재 뉴발란스랑 콜라보한 550이 가격에 미쳐있습니다. 개핫하고요. 그 다음 OK에 오라리를 집어넣었어요. 일본식 미니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케이 정도는 되죠. 구찌가 완전 살아난 건 아닌데 아디다스랑 콜라보하면서 막 꿈틀꿈틀 되고 있어서 오케이로 집어넣어놨고 지방씨가 이건 저의 그냥 순수한 감입니다. 매튜 윌리엄스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살아난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다시 만들 거예요. 트렌드보다는 곤조로 가는 브랜드들. 그래서 멋있는 브랜드들 따로 모아놔야지. 제가 벌써 3년째 이 브랜드 워를 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워를 하는 이유가 저는 패션을 이해하는 게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막 현대미술 같은 그런 패션들도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향유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대가들의 작품을 우리가 사서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을 때 어떤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푸시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시험해 보는 게 저는 삶의 낙이고 그게 세계를 이해하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전 다음 콘텐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OMC를 하도 많이 사가지고 루코마이오가 런업 채널을 존재를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대요. 저희 글로벌하고 인터내셔널한 대박이 났다. 루코마이오님 감사합니다. 예. 하지마. 진짜요. 하지마.